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어쨌든 전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두환 시절 때 복부인들이 그런 식으로 재산 등 그때는 그게 부동산 투기. 투기였죠. 투기였죠, 그게. 투기였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때 그거를 못한 사람들이 다 바보였어요. 네. 네. 법으로 뭐 처벌할 근거도 없는 거고. 오픈해놨으니까. 네. 법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는 거였고. 부동산 투기와 재테크는 부동산 재테크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모양새는 같죠? 말이 똑같아요.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해서 뭐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 내가 고위공직자만 안 하면 돼요. 거 결국에는 그 내가 지금 사는 집에 손담비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네. 각도가 내가 너무 안 좋아 지금. 그래요? 그 내가 지금 살려는 집에 그 상승률이 집값 오르는 게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이자를 넘어서기만 하면 무조건 그거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세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네. 전세가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전세라는 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중간 과정. 이거는 그 어떤 대통령도 전세값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전세값 폭등이라고 할까요? 아파트값 자체가 폭등을 아파트값은 안 오르거든요. 그 전세만 폭등. 전세값만 오르는 거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전세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량은 한정돼 있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 많아. 왜냐면 아파트 지금 사봐야 안 오르거든. 그러니까 사고 싶진 않아. 내가 지난 방송에 얘기한 거 들었구나. 서울에서 계속 전세로 살다가 나이 들면 시골 내려가서 집 사서 살라고. 그거 들었어 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세라는 거 뭐냐면 내가 이자를 포기하고 목돈을 맡겨놓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사갈 때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자가 은행의 이자가 낮아요. 아, 내가 그 얘기를 괜히 했네. 그래서 집주인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돌리고 싶고. 맞아요. 환급이 오잖아요. 요새 반월세. 반전세라 그러죠? 근데 이게 보면 3년 새에 56%가 올랐잖아요. 3년 전에 1억에 살던 집 사람이 그 집에 같이 살려면 1억이 보증금이고 1억에 50짜리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10만 원이잖아요. 1억에 50짜리 그게 그냥 반전세 그냥 전환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집인데. 그러니까 월세 반전세라는 표현도 나는 마음에 안 들거든. 그냥 월세지 뭐 반전세야. 그러니까 돈 뭐 보증금 많이 나오면 반전세가 뭔데 난 반영구적 뭐 이런 거 되게 싫어. 영구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월세 제도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전세가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가 나오거든요. 천에 10만 원이니까 전세가 1억이면 천에 90짜리 집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없애야 돼. 그렇죠. 계산법도 좀 달라져요. 네, 달라져야죠. 근데 그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목돈 안 드는 뭐 전세 뭐 이러면서 전세 목돈이지. 아,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자기 집을 담보로 세입자한테 뭐 돈을 빌려주는 이사가 말도 안 되는 뭔 소리예요, 그게?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요? 전세금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전세값이 올랐어. 네. 근데 세입자는 지금 목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네.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이자는 세입자는 이자를 내요. 아, 아 그거네. 저기 아 그 저기네요. 아 저 그 그네 누나가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창조 경제네. 되게 창의적이야. 아니에요.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창조 경제야 진짜. 이게 사채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야 돈 갚어. 돈 갚어. 없어? 야 사채업자 불러. 너 야 돈 빌려주고 나한테 주고 이자 너 얘한테 내.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래 사채업자들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왜 처음에 이거에 그냥 순수한 발상만 생각을 해봐요. 네. 가진 사람이 돈을 빌리면 이자가 싸. 없는 사람이 빌리는 것보다. 맞아요. 담보로 빌리니까 집 담보로 빌리니까 네. 더 싸요. 그러니까 어쨌든 없는 사람이 고리로 빌리는 것보다 있는 사람인 집주인이 저리로 빌려주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그럼 라는 논리로 출발한 생각인데 굉장히 창의적이죠.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그거를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없죠. 왜?
왜 내가 보증을 더 줘야 돼? 이거. 그러니까 왜 해줘야 될지에 대한 보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해주면은 뭐 혜택을 주고 뭐 혜택을 주는데 혜택 그거 나왔어요. 하나도 그거를 할 이유가 없어. 그거 받으면서 그냥 세입자 내쫓고 돈 있는 사람을 받으면 돼요. 문제는 지금 전세값이 빡 올라간다라는 올라가도 지금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올 사람들 넘치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고. 전혀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오른쪽 허벅지가 가려운데 왼쪽 뒤 발꿈치를 지금 긁어주는 정책을 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네 누나가 전세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그럴 거고 월세.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런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든 뭐든 방법 없습니다. 저는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는 방법. 전세값이 집값의 한 80%까지 올라가고 90%까지 올라가면 네. 그때부터는 매매로 다 돌아가요. 그렇죠. 뭐하러 사요? 아, 이제는 뭐 하러 네, 이제는 사도 되겠다. 그때까지 전세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전세가 사라지겠네요. 그러면서 점점점 전세는 없어지고 매매 아니면 이제 월세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양처럼 가죠. 그러면 은행에서 모기지 상품들이 모기지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럼 또 은행이 꿀빨 시간이 되는 거네요. 근데 모기지는 되게 은행에서는 되게 위험한 상품이긴 해요. 30년 상환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지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한 30년 거치 상환을 하게 해주는 상품이에요. 최장기 대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월세로 사는 게 나으냐, 모기지 대출로 이자를 내는 게 나으냐, 이거를 계산해서 이게 좀 더 싸다 그러면 모기지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싼 월세를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 그게 받게 된다는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났는데 외국 월세는 한 달치를 미리 내거든요. 70짜리면 70에 70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세가를 기준으로 1000만 원이면 월세를 10을 까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말씀드렸던 게 1억짜리 전세면 1000에 90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목돈이 5천이 있어. 그러면 5천에 50을 사는 거고 8천이 있으면 8천에 20을 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지고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세입자가 돈을 못 냈을 경우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담보 미리 받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달치, 세 달치. 만약에 월세가 50이면 150에 50. 석 달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바뀌는 게 맞죠. 네. 아니면 진짜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가이드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저는 한 6개월치 보증금을 내라. 그렇죠. 아니면 3개월치 보증금을 내라. 이렇게 딱 정해 주면 네. 그 월세를 정하고 그 월세에 맞는 보증금은 무조건 그 월세의 3배 이렇게 되는 걸로 그냥 법으로 땅땅땅 정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하죠. 그게 바꾸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동네마다 또 월세 문화도 다르고 어느 동네는 네. 모든 그 집에 그 부동산 물건들이 네.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융자도 껴있고 뭐 이렇게 해서, 네. 해서 집주인이 그렇게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조금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보증금 필요하고 월세를 많이 받을래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컨디션이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이미 지금 꼬여있는 게 되게 많아서 해결화시킬 수는 없을 단기간에 해결화시키지는 못하겠죠.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로 돈 받고 해서 집 또 사고 또 사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게 집주인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그때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거 말고 이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구해놓고 나가니까 이 사람 돈으로 내 거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돈 들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만약에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부 다 전환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집에다가 1억 전세 줬는데 내가 지금 현찰이 1억이 없어. 이 사람은 월세로 들어와야 되는 100에 100으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제 9,900만 원을 구해야 되는 집주인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간단하지 부동산 문제는 사실 간단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월세도 올랐어요. 월세는 당연히 오르죠. 전세가 오르면 따라서 똑같이 오르는 게 1:1 비율로 오르는 게 이제 월세니까. 네, 이사 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로 이 시골 촌 동네에 월세가 진짜 말도 안 돼요. 여기가 시골 촌 동네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 달구지만 알 건지 시골이에요. 여기 엄청 번화해. 그쵸. 여기 시멘트는 있죠 바닥에. 아니 여기 바로 네. 백화점 있고 세라톤 호텔 있고. 그래요? 지하철역 있고. 그렇죠. 신도림입니다. 근데 신도림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게 말이야. 이 동네가 아줌마들 살기 진짜 좋다니까. 이 동네가요? 네. 왜냐면 가산동 막... 넘어가면 아울렛 매장 옷 쇼핑할 천국이죠. 대형마트가 여기 차로 움직이면
근데 보통 그거는 신도시 쪽이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당, 시흥. 이 동네도 되게 신도시예요. 서울 안에 있는 신도시죠. 여기가요?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 공장이었잖아요. 볼 수도 있는데 저 요만큼만 들어가면 되게 시골이에요. 저게 한 블럭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렇죠. 근데 거기랑 여기랑 집값이 엄청 차이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지난번에 저기 어디죠? 저쪽에 저희 숙소 있던 자리 천에 90? 네. 90이었죠. 천에 모르겠어요. 천에 80, 70, 90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오피스텔 등록이라서 관리비도 기본 2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 그 실평수로, 그러니까 분양평수 말고 실평수로 따지면은 10평이 좀 안 되는 9.5평 정도 됐었고, 분리형 원룸이었거든요. 사실 혼자 원래 사는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거 보면 여기 오피스텔이 되게 비싼 게 네.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오피스텔 더 비싸요. 여기보다 더 비싸다고요? 네. 그럼 강남보다 비싼 건데? 구로 디지털 단지 쪽은 회사가 진짜 많잖아요. 그 근처에 그런 그 풀옵션 원룸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비싸서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보다 약간 싸게 이쪽에서 나오는. 근데 거기랑 비슷하게 이제 새로 짓는 오피스텔 거기랑 비슷하게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거기는 그 금액에도 물건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출퇴근하는 동선은 여기도 굉장히 짧으니까. 난 230. 와 근데 비싼 건 인정을 해요. 네. 비쌀 수 있지. 근데 미국에서 월세가 제일 비싸다고 하는 동네가 뉴욕이랑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제가 잠깐 월세 있었던 데가 700불, 700에 700이었어요. 70만원, 우리나라에서 75만원 정도였는데 홀스타디움만 했어요. 땅이 넓잖아 걔네는. 홀스타디움에, 저희 다 튼 정도에 홀스타디움만 했는데 천장은 한 두 배 정도? 근데 땅이 넓잖아. 그것도 비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친구들이 딱 왔는데 야,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코딱지만 한 데서 막 이랬는데 우리는 천에 90년대 쪼만 한 데서 아니 그렇게 넓은 데서 살 수 있어요. 9.5평에 여기 좀만 가서 한 파주만 가도 이렇게 넓은 데서 살 수 있어요. 수원만 가도 살 수 있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네. 약간 거의 일본 스타일. 땅이 좁으니까 네. 아까 채팅창에 나왔는데 진짜 짱구는 말이야 짱구네 집은 진짜 부자예요. 아우 아, 짱구네 집이랑 캐로로 중사네 집 있잖아요. 네. 거기는 완전 갑부야. 갑부 대박집이죠? 기업 하나 가이낙스 정도, 가이낙스 회장님 정도? 완전 짱구 아빠가 되게 막 퇴근할 때 되게 피곤해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되게 그냥 일반적인 샐러리맨 같죠. IT 기업의 간부예요 그 사람. 간부 네. 이사급 연봉 한 4억 5억 받을 거야 아마. 그쵸? 네,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회생활 힘드네 뭐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분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지. 그거 보면 와이프도 막 쇼핑하고 막 이럴 때 톡톡 막 지름신 해가지고 막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지르고 그래요. 동경에 2층 집에 산다라는 건 그리고 마루도 뒤뜰도 있잖아. 흰둥이 사는 뒤뜰도 있잖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아, 제 친구가 좀 잘 살아서 동경으로, 서울에서 동경으로 이사를 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사를 도와준다고 제가 1등을 한 번 타봤을 때가 그 친구 이사 도와줄 때 걔가 1등에서 끊어줬어요. 갔는데 얼마였더라? 거기는 월세가 좀 달라요. 두 달치,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 석 달치 내는데 한 달치는 부동산에서 가져요. 안 줘요. 가져요. 그리고 한 달치는 주인이 가져요. 석 달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달치를 내요. 근데 그게 그리고 한 달치를 내고 한 달치를 또 내요. 그럼 이제 요게 보증금, 한 달치 보증금, 요게 한 달치 월세가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나눠 갖는 거고. 그래서 이사를 잘 안 다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300에 300이었나 그랬어요. 월세가. 걔네는 그냥 땅덩이가 넓잖아. 아니 저기 일본 동경에. 아 동경에? 동경에 300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은 조금 넓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더 비쌀 텐데. 300이었어요. 근데 홀스타디움 정도 됐어요 사이즈가. 거기에 뭐 20층 뭐 이랬는데 집은 좋았는데 300인데 요 정도. 아 진짜 300에 300?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니까 네. 300만원? 300이요 겁나 비싼 거 아니야. 그 정도라고요 월세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잖아요. 아 그게 비싸다고 얘기한 거야? 비싸다고 얘기한 거죠.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계속 집값도 오를 거예요. 네. 그러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랑 구매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모기지론이 나오면 그렇게 월세 못 올려요. 그래서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도 그런 상품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월세가 막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게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그거를 월세 올라가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은행에서 모기지론에 이자를 더 붙이고 걔네보다 좀 더 싸게 팔면 되거든. 그럼요. 좀만 더 싸게. 그러면은 그 상품들이 결국은 이 경제라는 거는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처럼 이렇게 딱 해서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딴 데서 반작용을 만들고 이쪽에서 땡기고 이쪽에서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뒹굴뒹굴뒹굴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전세는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 6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모든 그 것 중에 가장 비정상적인 게 부동산이었거든요. 아파트 특히 감가상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올라요? 그러니까 물건인데 쓰면 올라. 20년 됐는데 20년 전보다 가격이 막 10배 돼 있어. 더 비싸. 이상한 이게 이제는 사라지고 아파트도 감가상각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럼 재개발 이런 건 없나요? 재개발해서 만약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그 새 아파트는 가치가 올라가겠죠. 새 거니까. 낡은 아파트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아파트 단지를 빡 지으면 네. 900세대, 800세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고 신도시 빡! 아직도 5천만 가구를 다 못 지었나요? 아니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었는데 한 사람당 한 가구에 들어가면 되는데 1가구 1주택은 넘은 걸로 알아요. 비율은.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필요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한 데다가 지어놓고 거기는 미분양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노무현 그때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거가 수도권 비대화를 막겠다는 그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서 사실 제일 가장 핵심적인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세종시로 해서 이제 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도시 뭐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은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해요. 아직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태클 계속 걸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왜냐면 충청권의 어떤 이 표심도 무시 못하니까 안 된다라고 했다가 그럼 요렇게 축소해서 가자라고 해서 하니까는 준비가 너무 덜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옮겨놨으면 거기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조금씩 좀 분산이 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좀만 내려가면은 허허벌판인데 서울만 다닥다닥거리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실제로 돈 벌고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직장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출퇴근이 뭐 아무리 대중교통 좋아졌다고 해도 당연하죠. 직장이 많아야 돼요. 네. 그 세종시 내려가면 지금 제가 세종시 내려가면 피자 배달해야 돼요. 밥집 해야죠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공무원이 직접 내려가는 거죠. 공무원 직접 내려 거기서 살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필요한 근린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네. 거기에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는 과정이라 지금은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엄청 불편한데 병원도 가려면 되게 멀고 엄청 불편한데 다음도 제주도 넥슨 코리아도 제주도 제주도는 좀 좋아지겠네. 제주도는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땅값도 좀 오르고 거기 아파트도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제주도는 땅값이나 이런 게 싸지가 않대요. 물가도 비싸요. 제주도는. 해변 쪽이 많이 비싸대요. 제주도는 물가도 비싸고 네. 근데 되게 살기 좋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제 친구 다음 다니는 친구 때문에 네. 제주도에 몇 번 가봤거든요. 가는데 좋아요. 살기가 좋아요. 그냥 서울하고 달라요. 그냥 그래요? 공기도 다르고 가만히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져요. 천천히 가는 느낌이야. 시간이 그냥 여유로워요. 삶이 삶 자체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살게 놔두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누가 그렇게 냅둬요? 그게 안 그래요? 되니까 문제야, 네. 그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고. 명박 형이 일하라고 어젯밤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전세는 아마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네. 전세는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거를 전제하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집값 상승하는 게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시나요? 네. 그 국지적으로는 뭐 요지가 있으면 오르긴 하겠죠. 강남이라도 요 정도 조금씩은 올라도 그게 막 대폭 상승 이런 건 없을 거다. 없죠. 지금 강남은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 빠지는 중이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올라서 당연히 빠지는 중이고. 뭐 타워 팰리스니 뭐니 다 빠지잖아요. 구로도 좀 빠져야 되는데. 구로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오를 건데. 그렇죠. 근데 구로는 집값은 아마 이 정도에서 서서히 빠지는 수준. 아, 이사 가는. 지금 서울 중에 가격 대 성능비로 제가 서울 월세 생활을 한 십몇 년을 했거든요. 안 살아본 동네가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데는, 추천드리면서 교통이 편한 곳은 건대. 건대에 살고 있잖아. 안 편하던데. 죽겠는데. 230은 가성비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 1050 정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50 정도 기준으로 가성비 좋은 데는 이제 건대 쪽. 그 다음에 신림은 아니고, 신림은 후진집 옛날 집이 너무 많고, 그 방배 요쯤까지. 나머지는 너무 비싸요. 신도림 쪽도 비싸고,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홍대 이쪽은 아예 거주지로 개발 자체를 안 했고. 신도림 쪽은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서 비싸요. 오피스텔 요 라인, 요 라인 거리공원이랑 이쪽 라인은 다. 근데 여기도 뒤져보면은 다세대 이런 데는 싸요. 그래요? 지은 지 좀 된 거야. 아, 지난번에 그 뭐 숙소 찾고 이렇게 알아보면서 일반 주택 투룸 쓰리룸 알아봤더니 한 1,070, 80억. 네. 그러니까 다세대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은 싼 데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좀 구로역 역 쪽으로 가거나 조금만 딱 빠지면은 가격이 뚝 떨어져요. 대림 쪽으로 가면 뚝뚝 떨어집니다. 오류동 뭐 이런 데 굉장히 싸죠. 대림 쪽은 그 방범창에 매장 걸어놓고 살아야 되는 데라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안 좋아요? 나 대림 쪽 집 보고 있는데. 대림을 가면, 대림 지나갈 때 밖으로 그 전철 타고 가다가 밖을 봐요. 그러면 그 외국인 직업 속에서, 그 다음에 중국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간판. 외국인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쪽이.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고. 왜 그래? 맞아. 그 양꼬치 집 맛있는 데 많아요. 아, 양꼬치 맛있는 데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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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부동산 문제는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인종차별. 그러네. 이런 게 또 인종차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이제 교류가 막 되고 하다 보면 어느 나라도 다 다민족 국가가 되잖아요. 네. 이런 데서 인종차별에 그런 게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안산 뭐 어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범죄율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통계를 가지고 와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니까. 고담은 따로 있죠. 그게 뭔가 예, 범죄율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달라요. 선입견. 너무 그렇게, 예,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몰아갈 필요는 없. 저 추천해주세요.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인데. 엄마한테 돈이 없잖아요. 230이면 어디도 갈 곳이 없어요. 고시원이에요. 아, 엄마한테 찡찡대서 좀 받았어요. 얼마요? 한 500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530? 같아요. 530? 아, 뭐, 네. 530, 고시원이요. 아. 팔자에 맞게 살아야죠. 네. 아무튼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 뭐 이런 이제 창조 경제를 몸소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고 계신데, 네.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고, 전세를 사는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 힘내세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그냥.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계속 열심히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그 돈을 불려 나가다 보면 어차피 집을 못 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은 그동안도 계속 오르니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사다가 시골 내려가서 살면 돼요. 나이 들어서.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굉장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힘들, 부동산은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른 곳을 더 떨어지게 만들, 정책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그럼 도움이 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갑자기 떨어져도 안 돼요. 그렇죠. 급변하는 거는
왜냐면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우스포어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은행이 터지면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내가 집을 싸게 사고 싶어. 아파트까지 팍팍 떨어졌으면 좋겠어. 아파트 막 떨어졌어요. 내가 집을 못 사요. 일자리가 날라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경제라는 건 되게 그러네요.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내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뭔가 이렇게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라서 그쵸. 아무튼 전세는 전세값이 오르는 거는 그 어떤 뭐 창조경제 할아버지를 갖다 붙여도 전세값은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월세에 대비해야 돼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월세를 대비하신 분들은 월세값이 오르는 걸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월세 얘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월세로 유명한 나라가 미국이랑 일본인데 네. 두 나라 얘기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그 나라는 복지가 좋아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해서 미국은 복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미국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요. 그것도 몇배 계층들은 그렇지만 미국이 복지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닌데 그 계층이 꽤 넓어요. 폭이 스펙트럼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늙어서도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어느 정도 복지가 들어오는 거랑 내가 여기다가 원하는 만큼 일을 더 해야지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100% 내 힘으로 늙어서 죽는 순간까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포퓰리즘 정책이고 나라 살림 거덜나는 거다 다 같이 나누고 무슨 빨갱이 같은 생각이냐 이런데 네. 실제로 네덜란드니 뭐 덴마크니 이런 데는 거의 소득의 한 50%를 세금을 내거든요. 네.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내고 저축 안 하고 나머지 내금 쓰면 돼요. 맞아요. 나라가 다 내가 벌이가 딱 끝나는 순간 여행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다 할 수 있게 해주거든. 그렇죠. 근데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면 돼요. 맞아요. 바로 복지로. 근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00에 30. 고시원 살아야 돼요. 여기 근데 노후에 지금 저희 보장해주기로 하는 거 그 연금 30준 되잖아요. 지금. 고시원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그게 어려운 건데 복지 정책은 결국 시간이 걸려요. 복지 혜택을 결국 내가 받아보고 내 가족이 누군가 받아보면 아 이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내가 그거를 누려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 그게 복지라서 복지는 천천히 시간이 걸려서라도 저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을 해야 하는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결국은 이런 주택 문제도 이제 매매 아니면 월세 그러면은 모기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 뭐 햇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대출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그 민간에서 하다가 이명박 정권 저거 생생나는 것 같은 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했다가 다 날아가거든 그 돈. 어디다 했냐면 택시 하는 데만 빌려주는 거 아니면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심사해서 뭐 창업하는 데 해주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없는 사람들만 빌려주려고 이렇게 했었던 민간 사업이었는데 그걸 나라가 갖고 가서 담보 택시 기사들 뭐 택시 사는 데만 다 해주고 나머지는 다 안 해주는 뭐 정말 그 공무원 뭐 이래가지고 완전 실패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모기지론 이런 것도 국가가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네. 저희가 그 햇살론 시간이 좀 전에 빨리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걸 좀 살펴봤어요. 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네. 월세 생활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네. 봤는데 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몇 명 이상의 집이 없이 월세 생활을 몇 년 이상 한 집. 그걸 보고,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아, 나는 조건이 안 돼서 짜증난 애가 아니고, 얘네가 더 힘들겠구나, 나보다. 이렇게 나보다 더 힘들게 애들 데리고 월세 살면서 생활비 꼴랑 100만원, 200만원도 안 되는 돈 갖고 해가지고, 이자 메꾸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하고는 사실 안 되죠. 그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좋은 혜택을 줘도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더 많은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채팅창에 보면 뭐
나랑은 개인적으로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네. 어쨌든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그 다양함만 인정해주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시원에 사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고시원 싫어요. 고시원은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제가 고시원 경력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정말 사람 살 곳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고시원에서 살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경우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지는 방송 뭐예요? 강키 AQ요. 아, 강키. 고랭 솔랭. 네, 네, 강키가 주로 들어볼 수 있는. 강키가 아마 그런 교육방송 컨셉으로 한다고 강키의 솔로 랭크 방송을 네. 좀 더 다듬어서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제이스 정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강쿠덕후는 네. 저작권 문제가 완벽하게 좀 풀려야 돼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결승 끝나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서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네. 좀만 더 시간을 주시죠.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Yeah.